패킷 트레이서 실습 빌드 커넥티드 팩토리 솔루션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여기 지금 그러니까 커넥티드 팩토리가 있는 거죠. 여기 웨어하우스가 있고요. 여기 창고가 있고 여기 파워 스테이션에서 뭐 발전하는 데가 있고 발전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캐스팅 팩토리 해 가지고 주물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웨어하우스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any PC 여기 PC 지금 보이는 게 PC 아무거나 잡으라고 했는데 PC가 여기 하나 있군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여기 데스크탑 메뉴에 들어가서 웹 브라우저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웹 서버라고 한번 쳐봐라 이거죠. 웹 서버라고 쳐서 그러면은 지금 이 컴퍼니에 대한 뭐 설명들이 뜬다. 뭐 읽어봐라 했는데 뭐 읽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닫고 여기에 이게 너무 커서 이게 뭐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줌 아웃을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줌인을 적당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적당히 이걸 해주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창문이 있고 여기 팬이 있고 그렇죠? 여기 그리고 CO2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Alt키를 누르고 버튼 한번 눌러주면 이제 시동이 걸리고 매연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은 좀 이따가 이제 팬이 자동으로 돌고 마찬가지로 이 윈도우가 열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CO2 센서 여기 CO2 디텍터가 센서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 팬하고 여기서 윈도우는 액추에이터가 되겠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시동을 끄면은 이제 자동으로 꺼져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잘안 꺼져요. 예, 네, 그래서 Alt 키 누르고 이렇게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아마 팬이 있으니까 꺼주시고 여기 뭐 창문 열려 있는 것도 이렇게 닫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지금은 또 팩토리의 그 네트워크 세팅을 봐라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 웨어하우스에서 한 레벨 위로 올라가는 거 Go back one level 적혀 있으니까 올라가시면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데 여기서 팩토리 빌딩에 들어가 봐라. 여기 지금 캐스팅 팩토리는 여기 있으니까요. 클릭하면은 여기 뭐 이렇게 쭉쭉 있죠. 예, 쭉뭐 여러 가지 그이 글레이징 컴퍼니의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 라우터가 이게 X자 표시로 이제 주로 우리가 하는데 이 라우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컴퍼니에는 한 개의 라우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디폴트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게이트웨이가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패킷은 모두 이 라우터를 거치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내가 이 컴퍼니에서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패킷은 반드시 이 라우터를 거쳐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스위치예요. 그래서 라우터 있고 스위치 있고 여기 서버 있고 여기 이제 랩탑 있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뭐 하라고 그랬냐면 들어가가지고 FIT 랩탑을 찾아라. 근데 이거죠. 그래서 이거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데스크탑 메뉴에서 여기 웹 브라우저 네. 들어가서 팩토리라고 한번 쳐봐라라고 써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 팩토리 치면은 여기서 뭐 먼저 텍스트 에디터를 먼저 들어가야 되는군요. 예, 여기서 들어가서 텍스트 에디터 여기 뒤에 예, 중간에 텍스트 에디터 있고 파일 메뉴에서 오픈 해가지고 여기 IP 네트워크에서 IP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파일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알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스코 2911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2911 얘가
지금 라우터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2911이라고 적혀 있죠? 요게 라우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지금 IP 어드레스, 그러니까 172.16.1.5가 IP 어드레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가빗 이더넷 여기 보면은 16.1.5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IP 컨피그레이션 해가지고 여기 IP 버전 4 어드레스가 172.16.1.5라는 거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뭐 하라고 했냐면은 랩탑에 들어가서 데스크탑, 이건 이제 텍스트 에디터는 그 X 클릭해가지고 빠져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웹브라우저죠? 예, 웹브라우저 들어가서 여기서 팩토리 치면은 뭐가 나오고 그래서 로그인할 때뭐 PS 이렇게 PS 치면은 여기 파워스테이션 쪽을 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데 역시 안 돼요. 이게 이상하게 이게 그 실습이 예, 패킷 트레이서 뭐 8.0으로 바뀌어서 안 된다고는 하는데 이런 실습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우회해가지고 제가 성공을 하기도 했는데 예, 아쉽게도 지금 이거는 여기 IoT 모니터를 들어가도 이건 해결이 안 되네요. 그래서 뭐 어찌되었건 그래서 요 실습은 지금 안 된다. 다른 거는 안, 그러니까 뭐 되지만 여기 스텝 4에 있는 것들은 잘안 되고요. 뭐 하여튼 주의 깊게 살펴보실 거는 이 마지막 요것들. 그래서 요게 라우터고 요게 스위치고 그다음에 여기 PC들이 맞물려 있다. PC는 바로 라우터에 맞물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스위치 통해서 이렇게 물려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 라우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 컴퍼니 안에 있는 유일한 라우터고 그래서 이게 바로 게이트웨이다. 그래서 여기 게이트웨이를 알아야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설정이 돼야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 랩탑에서 보내는 패킷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